지난 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1% 넘게 올랐습니다. 특히 S&P 500은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작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5월 소매 판매 등 주요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인 가운데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물가 압력 완화 기대감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시장 금리는 하락했습니다. 미국채 10년물은 7.0bp, 2년물은 4.3bp 내렸습니다. 이시리 긴축에 따른 유로화 강세로 달러 인덱스는 하락했습니다. WTI 유가는 3.44% 오르며 배럴당 70.62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들은 대체로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우선 마이크로소프트가 3% 넘게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메타도 3% 넘게 올랐고 애플과 알파벳은 1%대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소폭 하락하며 이틀째 숨고르기를 이어갔고 엔비디아도 1% 가까이 내렸습니다. 업종별로는 모든 섹터가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커뮤니케이션과 산업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상 모닝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